사양화가 한경숙입니다. 아, 이번 전시의 전체 주제는 생명입니다. 생명의 명주를 단디 잡으라는 남편의 부탁도 있었고 저도 단디 잡고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 밤하늘의 별에서 제가 이제 별 그림들을 하나하나 그렸습니다. 불을 끄고 가만히 지켜보면은 어느 별이 내 별인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거기에서 착안을 해서 제가 그렸습니다. 갖고 와서 쭉 편안하게 이제 봐주시고 저는 이제 기호와 어떤 문자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독특하게 이제 표현하고자 이제 이런 오브제를 사용해서 생명 주제의 의식을 강하게 불어넣고 있습니다. 예, 한번 쭉 봐주시고 이 그림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에는 천부경이라는 저희의 고유한 동양 철학서를 바탕으로 해서 건괴, 곤괴의 그 이미지를 그려넣었습니다. 양쪽에 삼조고가 날고 있는데 기존의 삼조고랑 다른 해석으로 제가 이제 색의 병치 혼합 효과를 나타내서 이제 빛이 거기에 투영되는 반짝이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생명의 불과 물, 그 다음에 시간이 흐름을 나타내주는 시간나무를 표현을 했고요. 쭉 보면서 이제 하늘, 땅, 사람, 그 다음에 그거를 일관해서 이제 하나의 뜻으로 관통해서 표현했습니다. 문자와 그림이 같이 어우러진 그런 형상입니다. 기존의 것이 이제 한자를 중심으로 했다면 지금은 한글, 니은자와 미음자를 중심으로 해서 표현을 해서 이제 낮과 밤을 지금 했는데 색상 자체도 저희가 이제 색보다는 자연 염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색이 상당히 독특하고 하나하나 이제 희망의 씨앗을 이제 심어놓고 이제 발화를 시키는 지금 코로나 시기를 이겨내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가장 중심되는 건데 이제 이거는 이제 화수미제라는 건데 아직 건너지 못했다. 앞으로도 계속 진행 중이다. 더 열심히 하자. 다시 시작하자. 이런 뜻으로 제가 이번에 중심 그림으로 삼았습니다. 감사합니다.